그러니까 이 터튼 테로메르 엑스티 보는 건데, 그래서는 암을 발현하는 뭐 좀 유전자 그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포가 적은 양의 세포가 분열 압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더 많이 생기고 오류는 누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이든 시스템이든 일정하게 스템셀 컴파트먼트를 유지해주면 비록 사이클에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늙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맥을 투여하면 지방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뽑아서 정맥에 투여해서 결국 골수로 가요. 골수에 갔다가 골수에서 일부가 아주 정말 적은 숫자가 살고 있다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제 좀 많아지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물론 로카 인저리가 있으면 특히 저희는 성형외과로 운데일링 쪽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킨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이펙트가 째자마자 바로 확 베제프 같은 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렉이 돼서 그게 와서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할 동물 실험할 때 보면 스테에서 넣고 피머를 쭉 부러뜨리면요, 그 태깅된 셀들이 전신에 고르게 퍼져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뜨리고 나서 한 몇 시간 내에 퍼져 있던 세포들이 한 30%가 근처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몸매로 살면서 그런 효과를 좋아주더라. 그런 게 이제 중기세포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웰빙을 하려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아니 무릎 아프고 잤는데 왜 항노화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게 이제 거부감이 있거든요. 심평원에서 보더라도 아니 무릎만 고친 건 치료한 게 아니었어. 보통 이제까지는 무릎 아파서 가면 무릎만 치료해야 되는데, 근데 환자의 기회로 봤을 때는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야. 환자한테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파트를 옛날에 프롤로가 좀 문제가 됐는데 명백하게 우리가 이거는 비급여용 치료, 이거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벌써 코드를 구분하는 건데 급여용이냐 비급여용이냐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동의서에 얻어야 돼요. 환자를 설득하는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심평화 설득 논리가 아니고 환자 설득 논리에서 결국 동의서를 잘 받으면 해결이 되더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적 요인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고 제가 제가 이제 정부를 상대로도 많이 강의를 했는데 뭐 중위세포 배양에서 보면 뭐 불법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물론 지금은 첨단 재생의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하등의 이제 뭐 불법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몇 개월 후면. 근데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소송한 거예요. SBS하고. SBS 소송을 해갖고 저희가 이겼죠, 사실은. 그게 게재돼 있어요, SBS. 그걸 잘 보십시오, 가면. 그래서 이게 배양에서 놓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양에서 나도 불법이 아닌데 이런 걸 갖다고 불법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받은 돈을 뺏길 수는 있어요. 그 안 뺏기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무허가 임상시험이 불법이래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허가 임상시험 불법 아니에요. 의사일 때는 주체가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줄기세포는 의약품이라 줄기세포는 의약품 맞습니다. 맞아요. 의약품 맞아요. 의약품이 정의, 세포치료제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의약품이니까 너는 밤에 비 맞으면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치료제가 의약품이랑 줄기세포 의약품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으면 왜 불법이냐. 예를 들면 우리 배조와 우리 일반외과에서 치료할 때 코카콜라 쓰거든요. 허가 받았어요, 코카콜라. 의사가 쓰는 거는 환자 치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허가받은 의료기든 의약품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절대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뭘 한다, 환자 살리려고 했는데 그걸 처벌하면 누가 치료하겠어요? 비행기에서 닥터콜로 갔는데 뭐 저혈당 왔는데 초콜릿밖에 없어. 초콜릿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했다고 야 허가 안 받은 의약품을 얘기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제공한 회사는 처벌을 받아도. 이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제가 변호사랑 같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건 실무평가에, 비급여 비용 고지는 해야 돼요. 국민건강보험법.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쭉,
이건 정부 상대로 하는데 아주 죽겠어요. 정부서 저기 세종시 엄청 가요. 그 정부 뭐 기재부에서 그러면 기재부요. 환경부도 가고 복지부도 가고 다 가는데 잘 몰라요. 거기 있는 변호사들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비급여 대상은 표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맞는데 여기 대충 읽어보면 발기부전, 탈모, 단순 피로관태, 주름살 제거 등 미용성형 뭐 이런 거야. 상당한 외목에서 목적,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이런 건 다 비급여, 법정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이게 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거 알고도 이제 막 이리 걸고 저리 걸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 사람 중위소급 시장에서 구속됐대 이런 뉴스를 들어요. 기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실제 구속된 이유는 제대열로 치료해서 그래요. 제대열은 제대열 관리법이 있었고 안 되는 건데 구속 사람들이 중위소급 치료에서 걸린 게 아니고 제대열 치료에서 걸렸는데 사람들이 기사에 났던 중위소급 치료에서 걸렸대 이렇게 나와요. 그건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많이 잡혀 들어가고요. 사기 혐의. 중위소급을 안 넣고 맹물을 놔놓고 지는 중위소급을 놔줬다고 거짓말 쳤어요. 부산 사건이 그런 건데 중위소포를 죽이라고 돈을 몇 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중위소포 관련 장비 하나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식용수를 놔줬어. 그런데 그 중위소포로 가서 그건 사기예요. 사기. 중위소포 치료로 걸린 게 아니고 혈액관리법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써야 되는 이유는 혈액관리법 제대로 관리법 때문에 메디포스트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제가 검토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IRB 뭐 저거 얘기하잖아요. IRB는 처벌조항은 없어요. 시민 면제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IRB를 써야 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아티클 내려면 SCI 내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법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쭉 해서 이게 이제 외국 재생의료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많이 정부 통해서 했는데 재생의료법은 앞으로 이제 그 1종이죠 3종. 근데 1종은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볼 시술은 1종, 2종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허가된 시술이에요. 지방이식이잖아요. 지방이식. 그 뭐 어디다 하든 지방이식 신경외과에서 쓰고 우리 프로타사이언스 걸리면 지방이식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나면 순식간에 몇천 개가 시행병원이 나타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 한 1년 만에. 일본 법이 그렇다는 거고 수술 동의서 샘플은 나중에 한번 따로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술 동의서 우리 병원 건데 그러니까 시술 내용 알려줘야 되고요. 부작용 알려 설명 주의무 위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과고 주의무 공중시술 환자 동의서 포함이 있고요. 여기 결국 내용은 뭐예요? 주의무 한다? 근데 부작용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중위소 근데 이 오늘 하실 수술은 중위소포 시술도 거의 아니지만 어쨌든 SVF는 중위소포 시술 아닙니다. 뭐 이건 이미 2008년도에 시각서 허가한 내용이야.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다른 급여 행위가 뭐가 있다. 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거 비례법 판례가 있어. 성모병원에서 이제 저기 했는데. 대체 가능한 약재가 없는 경우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이유가 되면 그래서 하티셀그램 심장 치료용을 딴 데서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비급이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성모병원에서 심평화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우리 필요성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환자에게 미리 진료 내용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은 경우 돈을 받아도 돼 이런 경우는. 근데 그걸 설명 안 하고 환자는 관절염 치료 이런 보험되는 싼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편파적으로 설명을 해서 비싼 돈을 내게 만든다. 이건 반드시 환수당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청구인도 뭐 관련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동의서에 반드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줘야 돼요. 보험급여 근데 의사로서 자기 사견을 말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 치료는 HA를 넣어주면 하이어니스 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 얼마 효과 못 가요. 그래서 나는 보험은 안 되지만 이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 소신이니까. 그래서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 그다음 이제 수술 전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의무 기록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학에 있으면 너무 잘 알겠지만 어쨌든 병원가에서도 어느 누가 나중에
제가 이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 치료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중이세포 치료를 받은 다음부터 변비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별의별 컴플레인이 있어요. 차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 수술 전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당연히 카운슬링 설명하고 치료받아서 설명을 다 하고 인포먼트 컨센트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랩, 영상 촬영 기본입니다. 기본. 당일날도 이거 그냥 이제 물론 어떤 수술이나 그 인펙션 리스크는 사실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특히 우리 코 성형할 때는 되게 리스크가 높아서 정말 깨끗이 실리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임플란트 수술이 그렇잖아요. 이건 임플란트가 훨씬 낫지만 어쨌든 ASAP가 되고 갖출 거 아니에요. 디자인도 미리 해놔야 되고요. 일단 저희 디자인스급은 IV 라인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뺄 때 아프니까 뭐 우리 프리메디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전에 뭐 썼던 그냥 뭐 누바인 쓰기도 하고 발륨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폭포 가서 조금 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프리메디를 IV로 조금 나중에 좋겠죠. 로카라고 투메스 플레이를 같이 나 투메스 플레이는 뭐 로카는 뭐 리도케인 쓰면 되는 거고 뭐 트트라케인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리도케인에다가 좀 약간 빵빵이 부풀려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지방의 층에다가 쭉 부풀려 놓으면 나중에 조직 덴스티가 조금 줄면서 빨리긴 잘 빨리지만 우리 시술할 때 다른 층을 건드려서 확연히 부분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투메스트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석션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인젝션하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잘 시켜서 보내야 돼요. 이건 물론 간호사가 하죠.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죠. 간호사가 한 장씩 나눠주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들깔 라이프 서술에서 다른 건 뭐 서전들이야 문제가 전혀 없는데 여기 드레싱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거나 뛰거나 이거 절대 막고 드레싱 잘해서 보냈는데도 불편하신 거 보였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예를 들면 사전에 뭐 우리가 엔세이드 계열 오래 쓰고 나스피 먹는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로 한 시간 정도 누워있다 가시는 게 좋아요. 심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오늘 뉴스 내가 스캔했어요. 복지 통과. 뭐 주가 오르고 난리 났던데 사실 관련도 없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룰라 컴포넌트 통과 이 바나나 껍질을 제가 해놓으면 우리가 기름만 하이오닉에시드나 기름만 가지고는 세면바닥에서는 안 믿거든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다 스며들죠. 근데 바나나 껍질은 이게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여기 보면 이 곤죽 멋이고 곤죽이네. 요게 묻어있다 보니까 얘가 거친 면을 얘들이 싹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리가 여기 껍질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티큘라스 트라이큘라 본이 나왔는데 캔서러스 본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메꿔놓는 거 없이 그러니까 퍼티 말이듯이 뭐 HA도 사실은 넌 크로스링크들을 써봐야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크로스링크 HA 넣어서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미용 성형용 필러는 크로스 넌 크로스링크 반반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용으로 나오는 그 뭐 휴먼스에서 나오는 그런 HA보다는 미용 필러가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결국 언젠가 저기 빡빡 줄 거니까 틈새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루브리컨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셀들이 붙어 자라면서 결국 셀룰러 컴포넌트가 역할을 하겠죠. 셀룰러 컴포넌트는 뭐 셀 역할도 있지만 사이토카인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ECM이라고 하는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서 정부 로드맵을 보면 ECM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예요. 용어 자체를 좀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세포는 죽었더라도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성분들을 잘 소중히 여기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방 사진인데 요거 다 터트리고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남아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세포가 있고요. 동영상 넘어갈게요 그냥. 논문에 발표를 제가 했었는데 그 살아있는 세포 농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원기설기한 이 지방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최근 나온 동경대 교수가 또 저희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이도 사실은 없었는데 어쨌든 나노펫이라고 성형에 쓰는 거를 갖다 비교하니까 이 교수가 야 니들은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거거든요. 걔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요 세포, 사회 세포 컴포넌트 훨씬 많다라는 건 이제 SCI 이거 굉장히 그 JCI 10% 아티클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아티클에 발표가 됐고요. 다른 방법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걸 엄청 고생해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건 이제 그 사이토카인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찍어봤는데, 우리 알로덤 있잖아요. 알로덤. 진피 이용한 거 갖고도 비교를 했고요. 거기서 해보니까, 중요한 건 넘어가고, 기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짜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티클을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의 자기 걸 써야 되는 이유는 자기 걸 쓰면 면역 제거나 면역성 제거나 뭐 이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이런 거 다 깨끗이 없어졌는데 남의 걸 쓰면 면역성 제거를 위해서 날려야 될 사이토카인이 10분의 9가 날아가요. 90%가. 그래서 그거 그거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 걸 쓰잖아요. 그건 진짜로 완전히 거의 싹 날아가요. 그래서 사람께 좋고 사람 거보다는 자기 놓고 자기 건 얻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저장을 못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쭉 다루고 있고요. 관절지만 이건 한번 나중에 동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 보내드릴게요. 저도 이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한 거라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아티클들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 일본이 훨씬 앞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할까 그러고 뭐 이런 컨트롤시도 뭐 있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건데 뭐, 여기 뭐 전문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아주 높진 않은 사람해서 괜찮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연예인이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하고 찍은 건데 이렇게 루스바드라고 리딩이야. 근데 재미있는 건 방석권 리딩에서 이퓨전 다 빠지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펙트 굉장히 뭐 괜찮은 효과를 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볼 때, 야, 이게 지방을 넣었다고 해서 이게 여기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티큘라, 그러니까 관절액을 좀 빼고, 빼내고, 넣어야 이리로 가지. 관절액이 있는 상태 추가로 넣으면 아프기만 하고,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 여러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리딩하면은 방수석까지 깜짝 놀라요. 이거 뭐냐, 이거 루스바디네? 그 리딩 이렇게 나온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 정보를 줘야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뭐 시각 종신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어떤 자기 펫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저장했다가 쓰든 외부로 보내서 가공을 하든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것도 합법인데 자기 몸에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무릎에 눈을 갖고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실험들은 이제 이게 인공심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저는 해봤더니 이 심에 놓고 했더니 혈관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데 이제 관절면에 닿으면 아주 미끈미끈한 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미끈미끈한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는 이상하게 코팅이 되면서 미끈미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이게 가방성이 있겠다. 물론 뭐 제가 바라는 건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좋은 논문 하나 잘 쓰시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게요. 그런 거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한 건 뭐 나머지 다 넘어갈게요. 자가지방을 치는데 사이토카인이 뭐가 있고 근데 자가지방을 어쨌든 핸들링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줄기세포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정형외과 쪽에 도입이 된다면 첨단재생으로 심의위원회가 생길 거고요. 거기는 굉장히 널널해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신으로서 평가 받는 거에 10분의 1 노력만 들여도 특히 대학급에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활용 방안 맞춤형 수제가 돼서 좀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제 발표는 사실 질문에 대비한 발표긴 한데 사실 시간이 늦어서 질문 몇 개 혹시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면 그때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누가 한번 가봐. 지금 말씀드려. 이게 사실 유리예요. 유리 아니 예를 들고.